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적은 수위로 나와서 좀 깊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적은 수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을 택하사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위기의 때에 나라와 교회를 위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열일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기대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만 핍박하는 조사파 정권의 악행이 날이 갈수록 그 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여, 잠자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흔들어 깨워주옵소서. 위기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하려는 악한 세력 앞에 결단코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믿음의 지주를 지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옵소서. 아멘. 어떠한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홀리파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기도회를 이끄실 장준사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영주간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사님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드렸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치하사 성령여 나라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낸 자 십자가 죄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